수민이 생일 파티 원래 축하해 줄 거예요 지금. 여기 너무 추워. 아 돌고, 아 돌고. 수빈이 오라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불이 안 붙어. 사랑하는 수빈이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. 어 뭐야? 잠깐만. 불만 다시 붙이고 불만 붙는 거 찍자. 불 한 번만 붙일게. 바람 때문에 불이 절대 안 붙어 지금. 생일 축하합니다. 와! 축하해!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아, 안 그래도 또 샵에서 또 축하받았었는데. 그래서 생일 선물은. 생일 선물은 제가 하고 싶은 사람한테 이거 했대요. 자, 여기다 묻혀. 수빈아, 다 준비해놨어. 어, 진짜? 없으면 저 진짜 실망할 거예요. 저 카메라 좀 꺼주세요. 진짜 줄까요, 그냥? 그냥, 원해? 원해요. 저 선물 입장할게요. 자, 선물 들어올게요. 들어올게요. 잘 봐, 잘 봐. 잘 봐, 잘 봐. 수빈아, 크게 말해야지. 선물 주세요, 빨리 이렇게 해봐. 자, 하나, 둘, 셋! 선물! 와! 각도다! 밑바닥까지 추락해 버리다! 굶주리 지수야, 부르짖네! 실파칠 파고드네! 실파드 음악 소리! 어디가! 잠깐만, 그럼 이제 앞으로 도윤이 형 제 거예요? 오케이. 오케이, 생일 선물. 뭐 갖고 싶어요, 선물? 수빈이. 저 도윤이 형이요. 가능하세요? 어,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안 돼. 웅덩이 빠졌어. 저기 똥물인데 저기. 아, 빨리 수빈이한테 집중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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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끝 끝 끝. 일단은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들었고요. 둘째로는 행복이라는 감정이 느껴진 것 같습니다. 어 일단은 네 사실 샵에서도 한번 먼저 축하를 받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지금 두 번째 케이크인데 이렇게 생일에 축하도 정말 많이 받고 케이크도 되게 많이 받고 해서 원래 제 생일은 뭔가 좀 뭐지? 저는 또 생일이 뭐 약간 뭐라고 말할까 생일이 뭐 대수냐 하면서 약간 그냥 뭐 다른 날이랑 똑같이 보내는 타입인데 항상 이렇게 주변에서 저보다 막 즐거워해 주시고 뭔가 설레해 주셔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. 깜짝 서프라이즈였는데 사실 그 회사분 한 분이 저랑 이렇게 논의할 게 있어가지고 잠깐 부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가서 얘기하고 저는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했는데 계속 저를 약간 잡아두시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계속 얘기가 끝났는데 나를 잡아두고 계시지? 하면서 조금 이상했었어요. 그때부터 딱 정면을 보는데 정면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고개를 살짝 더 뺐는데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있더라고요. 뭔가 알고 조금 일찍 알아챘지만 그래도 되게 좋은 서프라이즈였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그럼 촬영 이어서